항상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네, 꿈을 가져라.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꾸준하게 해라.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들 꿈 있으신가요? 다들? 없으신 분도 많죠. 꿈 없으신 분. 꿈부자라는 말이 있죠.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있으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정상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같이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 없으면은 잘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지겹잖아요. 그쵸? 그 얘기. 잘하는 거 없으면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잘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으면 꿈이 없어요. 예, 근데 반대로 꿈이 없는데 좋아하는 걸 찾아라, 잘하는 걸 찾아라 이런 것도 사실은 꿈 고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해답들이 있고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과 여러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는데요. 꿈이 지금 없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반대로 꿈이 있고 누군가 강렬하게 뭔가를 이루시고 싶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도와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보세요. 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보세요. 그러면은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성공을 통해서 옆에서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뭐 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이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하셔야 될 거예요. 인사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반갑게 맞는지, 그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진열해야지 더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밖에 휴지통이 쌓였을 때 언제 한 번씩 청소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는지.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의점이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쌓게 되는 건 그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엇인가를 할 때를 반드시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꿈과 성공,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개인의 성공과 행복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한번 도와봐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꿈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